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V입니다. 2021년 3월 8일 태국 주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태국 정부가 전통 물축제인 송크란을 오는 4월 그대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광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반면 상당수 국민들은 감염 재확산을 걱정하는 반응입니다. 치앙마이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기오염이 심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무에타이가 유로피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에 채택되었습니다.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대회에 참가할 두 명의 참가자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태국에 도입된 중국산 시노백 백신의 접종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까지 태국 언론사들이 보도한 소식들 중 몇 가지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이 오는 4월 대표적인 물축제인 송크란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에는 송크란 축제를 열지 못했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내 영자 언론사 방콕포스트의 3월 4일 보도에 따르면 3월 3일 프라유트 차노사 태국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동안 유지했던 강력한 방역 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내달 송크란 축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유지한 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침체된 관광업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송크란 축제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게 프라유 총리의 생각입니다. 프라유 총리는 정부는 어떤 것을 완화하고 어떤 활동을 허가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부디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구매력이 강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족한 관계로 생각보다 규정 완화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크진 않겠지만 축제 자체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태국 여행업체 버디그룹의 최고 경영자 상하 루앙 와타나쿤 씨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없다면 규정 완화가 업계에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경기 회복을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불안하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축제를 열었다가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익명의 한 태국인은 송크란 축제가 열린 뒤 아픈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락다운을 시행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송크란 축제의 개최는 침체된 관광업, 서비스업 등을 활성화하여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물뿌리기 등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활동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유지한다고 해도 진행 과정에서 다시 대규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태국민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명절이며 전통 축제이지만 아직 백신 접종 초기 단계인데다가 집단 면역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들을 고려한다면 축제 개최 방침은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코리나시아 TV에서도 지난해 4월 중순 송크란 기간의 태국 거리 풍경과 분위기 등을 둘러보기 위해 방콕 시내 외출을 했었는데 매우 한산한 거리 풍경에 축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 조용하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송크란 자체가 취소되어 해당 기간은 명절 연휴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는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지난해 4월 송크란 날짜 때 조용하기만 했던 방콕 시내 거리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치앙마이가 지난주 수요일 평균 먼지 수준이 기준치인 200을 넘어 2.5PM으로 기록되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태국 북부지방은 산불 연기로 인한 심각한 수준의 대기오염과 싸우고 있으며 지난주 수요일인 3월 3일 도시 지역의 4개의 대기질 관측소에서 모두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여 평균 2.5PM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항 지역의 탐본 수탭에 소재한 대기질 관측소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에어비주얼 웹사이트에서는 치앙마이는 3월 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파키스탄의 라호르와 인도의 뉴델리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오염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관할한 기관의 책임자인 마젠 나타폴 씨는 제3군 부사령관에 따르면 수요일 아침 17개 북부지방에서 약 928개 핫스팟이 감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딱도에서는 대기오염물질 검출 수치가 4일 연속 안전 기준치를 넘어서 사람들의 건강과 도로 가시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딱도의 메소 지역에서는 건강위험 경고 기준치보다 2.5PM에서 10PM까지 측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야외 활동을 피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딱 도지사는 3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산불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에서는 불에 탈 수 있거나 사냥 장비를 소지한 사람은 산림경찰관에게 기소될 것이라고 도지사는 경고했습니다. 수완차이 태국 보건부 사무총장은 3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열대성 폭풍이 3월부터 방콕과 그 주변 중앙평원,
동부 및 북부의 대기 오염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부, 중부평원, 북동부의 일부 지역은 태국 내 야외 화재 발생과 주변 국가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으로 인해 더 많은 대기 오염을 경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외출 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공식 웹사이트 및 오염통제국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 오염 상황을 파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치앙마이를 비롯한 태국 북부 지역은 매년 2월에서 3월경 고산지대 거주민들의 화전 활동으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치앙마이는 한때 유명 여행 잡지들로부터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상위권 순위에 뽑히기도 하고 선선한 기후, 방콕에 비해 비교적 공기가 깨끗한 편이어서 태국으로 은퇴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특히 선호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3위의 대기 오염 도시에 선정될 정도로 해가 갈수록 치앙마이의 자연환경, 대기질이 악화되어 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유럽 올림픽위원회가 오는 2023년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유로피언 게임의 경기 종목에 무에타이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로피언 게임에서 무에타이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라유트 찬호차 태국 총리는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무에타이가 요즘 외국에서 매우 인기가 있기 때문에 향후 무에타이는 올림픽 경기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 태권도가 지난해 12월 중순 유럽올림픽위원회로부터 다시 유로피언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복귀된 바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끼리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라면 유로피언 게임은 유럽 국가들끼리 참가하는 대회로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비록 태국이 참가하지 않는 국제 연기 대회이지만 무에타이가 유로피언 게임의 종목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2020 대회에 참가할 나이지리아와 케냐 출신에서 온 두 명의 참가자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 목요일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페이스북 페이지에 두 참가자의 PCR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으며 이미 치료를 위해 키아베츠 병원에 입원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대체 검역시설로 사용되는 호텔에서 주 검역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참가자들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2020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호텔은 숙박시설을 포함한 모든 관련 영역을 소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조직위 책임자인 나왓 이사락 라이시는 지난 목요일인 3월 4일에 코로나19 상황을 처리하는 국가안보위원회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계에서 주최 측은 확진 판정을 받은 두 명에게 대회 참가권을 박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미인 대회는 오는 3월 27일 방콕 회익광 지구에 있는 쇼우디시 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63개국의 모든 참가자는 현재 격리 중에 있으며 추후 줌을 통해 대회에 앞서 프로모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태국에 도입된 중국산 시노백 백신의 접종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태국에 중국 시노백사의 코로나 백신 20만 회분이 도착해 2월 28일부터 아누틴 보건부 장관을 시작으로 태국 전국에 백신 접종이 개시되었습니다. 태국 보건부 질병관리국의 오팟 국장은 11만 6,520회분의 백신이 13개 도에 배포되어 의료 종사자 및 보건자원봉사자 2,781명, 공무원 133명, 기저질환자 21명, 지역주민 86명을 포함한 총 3,021명에게 접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2일 동안 그중 5명에서 부작용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작용이 확인된 5명 중 4명이 사무사건 도이고 1명은 사무이섬 거주자로 4명은 초기 접종 후 주사 부위 주위에 통증과 붓기가 있었고 1명은 메스꺼움과 구토가 있었습니다. 두 증상 모두 코로나 백신 접종 시 발생 가능한 증상의 일부이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백신 접종은 안전하다고 오팟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대변인 타위신 박사는 지난 3월 3일에 또 한 명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언급했는데요. 한 25세 여성의사가 백신 접종을 받은 후 부작용이 있었지만 현재는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여의사는 어린 시절에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었다는데 지난 3월 2일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은 후 3시간 동안 현기증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위신 대변인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바이러스 백신과 알레르기는 분명하게 관련은 없지만 약물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산 시노백 백신 도착하고 하루 후에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치앙마이 지역의 백신 접종자 140명 중 의료 종사자 73명을 제외한 나머지 67명에 VIP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프라유 총리는 VIP에게 먼저 백신을 접종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으며 보건부도 VIP용 백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접종을 실시한 67명은 모두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정부 기관과 간부,
경찰, 군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문의 출처는 온라인상에 게재된 VIP는 치앙마이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된 글 때문인데요. 해당 게시물에는 자세한 설명도 나와있지 않았으며 지난 3월 2일부로 삭제되었습니다. 오늘 코리아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국에 제일 먼저 도입되어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중국산 시노백 백신, 정부 보건 당국 관계자들의 안전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접종 과정에서 산발적인 부작용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비단 시노백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태국에서 승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급이 되지 못한다는 점 또한 아쉬운 부분입니다. 태국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이번에 발생한 부작용 사례에 대해 백신 접종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발표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은 듭니다. 태국에 중국산 시노백 백신이 제일 먼저 도입된 데에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입도선매하자 동남아의 개발 도상국들은 백신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중국의 백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 또한 동남아시아의 상당수 국가들이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백신 제공을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실추된 국가 이미지를 바꾸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중국산 시노백 백신의 부작용 사례는 다른 나라의 백신 접종 시 발생한 부작용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태국의 백신 접종이 늦게 개시되었고 현재까지의 접종 횟수를 감안하면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부디 태국에 도입된 중국산 백신이 예전부터 우려되었던 물 백신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